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히어라 씨가 이번엔 과거 성희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지목된 동료 뮤지컬 배우 정우현 씨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며 직접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김히어라와 이하진, 동료 여배우 성희롱 사건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게시자는 2021년 김히어라 씨와 이하진 씨가 미혼인 배우 정우현 씨에게 임신 질문을 공개적으로 퍼부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에 정우현 씨는 7일 자신의 SNS에 당시 서로 관련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대화의 연장에서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직접 논란 진압에 나섰습니다. 함께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하진 씨 역시 A씨를 상처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